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463입니다. 실전문법 464.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자유 수업에 대해서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워낙 그 제가 가운데 가장 오래되고 그리고 가장 많이 들어주시는 강의라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려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문법이라는 거 공부하게 되면은 대체로 여러분도 보시게 되면 특히 이제 기본 문법, 뭐 제체로 따진다면 제니스 문법이 되겠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기본 이론을 익히죠. 예, 근데 여러분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예,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들을 때는 알겠는데 문제가 안 풀린다. 예, 그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더라도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어디를 비중 있게 봐줘야 되느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유형 스타일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수업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들으면 알겠는데 내 눈에는 답이 안 보인다, 요겁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바로 이 464라는 것을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오래됐고요. 제가 이 책을 만들고 상당히 우리 공무원 수험가에서 특히 누량진에서 많은 분들이 바로 제가 지금 464와 같은 그런 책을 만들었는데 바로 요 컨셉을 많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일 오래된 책인데요. 요것은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 이런 강의를 했고 이런 책을 만들었느냐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들으면 알고 해설을 보면 알겠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을 좀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볼 때 전부 다 풀어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used도 보고, plastic도 보고, make도 보고, and도 보고, store도 보고, much도 보고, things도 보고, we도 보고, used도 보고, everyday 뭐 이거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쳐다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작 묻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다가 해설 딱 보면 아 이거였네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식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를 접근했을 때 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겁니다. 예, 보고 싶은 것만 봐요. 예,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본다면 아마 투부정사 정도만 아마 쳐다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 나름대로 문법적으로 가치가 있어 보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바로 그런 데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정작 실제로 출제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내지 못하는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출제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문장을 좀 쳐다보고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입견을 가지고 들어올 것을 압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은 함정으로 파고 그 옆에 묻고자 하는 것을 갖다 줘버리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것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자. 라는 거 바로 그것이고요. 예, 그래서 모두 다 풀어볼 것이 아니다. 예, 정작 묻고자 하는 것이 뭘까라는 것은 핵심이 되는 부분을 좀 잡아내는 예, 그런 훈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거 들어서 하는 건 내 거 아니고 봐서 하는 건 내 거 아닙니다. 내가 직접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것을 해소하려고 제가 이제 그 기출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도 그랬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 우리 기출 문법 문제 나온다. 그러면 3번이 정답이다. 그러면 3번만 해설을 해요. 3번만 해설해요. 그럼 나머지 1번, 2번, 4번은 왜 맞는지, 왜 틀린지, 이런 거. 그래서 정답만 해설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건 왜 맞았어요? 이건 왜 틀렸어요?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번 극복을 할까라고 하다가 제가 그래서 그때서부터 보기 4개를 전부 다 해설을 다 달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바로 우리 공무원에 나올 만한 문제들을 정리를 해서 만든 책이 처음에는 4,
454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에서 454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454문제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454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454로 했는데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그 책을 많이 사봐줬습니다. 책과 강의를 진짜 많이 사봐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노량진에서 전무후무하게 굉장히 많이 책이 팔렸었던 그런 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가려운 곳을 좀 많이 긁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야 이거 참 괜찮겠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새로운 스타일에 따라서 한번 조금 한 10문제씩 추가하면 어떨까. 그래서 그 다음 해에는 제가 10문제 추가해서 464문제 464문제를 집어넣어서 464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책이 더 많이 팔렸어요. 책이 더 많이 팔리고 더 많은 친구들이 강의를 들어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엔 또 474라고 할까 그랬더니 이번엔 출판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464로 그냥 갑시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우리 친구들이 464라는 것이 완전히 눈에 있고 귀에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그래가지고 해서 464로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464라는 것이 태어났는데요. 예,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 저는 항상 강의마다 특성이 굉장히 좀 아주 명확하죠. 예, 바로 뭐냐면은 저는 책을 하나 쓰고 강의를 하나 하더라도 저 혼자 생각해서 책 쓰거나 저 혼자 생각해서 강의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항상 여러분들하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아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좀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가진 책들, 제가 만든 책들 하나하나가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태어나게 된 것이 뭐 지금 강의하고 있는 필기법도 나오게 된 것이고 논리독해도 나오게 된 것이고 그러면서 스나이퍼도 나오게 된 것이고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요즘의 추세는 문법이 조금 그래도 조금 수월하게 좀 나오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 자체로서는 저도 이제 조금 이제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난도 있게 여러분 진행하지는 좀 않을 생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것은 제가 강의 경력이 30년이 넘다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 주로 건드렸었던 부분, 한 번이라도 출제됐었던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은 너무 난도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진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요즘 추세가 조금 수월하게 가는 편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보다 더 현실적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강의를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는 홀수편으로 강의할 거예요. 464문제가 되니까 232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제 강의를 진행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곧 다시 짝수편, 그러니까 이번에 홀수편 문제만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어서 바로 짝수편 문제를 또 진행해서 여러분들에게 464문제 전체를 제가 강의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습을 한다라고 한다면 홀수범 문제 정도만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짝수편 문제는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464문제를 다 끝났을 때,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여러분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럴 때 짝수편 문제는 바로 복습용으로, 훈련, 연습용으로 남겨두시는 것도 꽤 괜찮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문제, 464문제는 전부 다 제가 다 만든 문제입니다. 물론 저는 항상 문제 만들 때 기출을 놓고 거기서 묻고자 했었던 부분, 거기에다 포인트를 두고서 제가 똑같이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더불어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벗어난 문제가 결코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일부 선생님들은 문법 문제 만들면서도 대개가 편입 문제를 갖다가 그대로 문제로 만들어낸다든지 편의 문제로 만들어낸다든지 아니면은 뭐 토익 문제를 갖다가 우리 공무원 영어 문제인 양 해서 문제 만들어낸다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해서 기출 문제에서 포인트를 제시했었던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제가 직접 모든 문제를 만들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어떤 학생들은 뭐 기출 뭐 하는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그 포인트를 담아준 문제가 바로 464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홀수를 진행할 때 홀수만 여러분 공부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사륙사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반복을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이 반복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두 번 해가지고 해서 여러분들 걸로 완벽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나가게 될 텐데요. 바로 따져 나가는 그런 경로, 과정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또한 필기량이 좀 많습니다. 처음에는 좀 필기량이 많습니다. 물론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하다 보면은 말이죠. 반복이 될 수가 있어요. 가령 여기에서 이제 제가 첫 번째 사용하다 요것을 여러분들 건드려 드릴 텐데요. 뒤에서 사용하다는 동사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제가 유세에 대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나올 때는 좀 필기량이 좀 많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반복될 때는 그것에 대한 추가 설명은 더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복습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복습할 때는 정답에 해당되는 것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따져나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져나가시면서 복습을 해주셔야지 완벽하게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질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나중에 실전에 임했을 때도 정확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정답만 놓고서 바로 그것만 찾아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도 없다. 그런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우리 시험은 양과 관련된 양적으로 승부하는 문제가 아니다. 양적으로 승부하는 문제 아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높고 넓고 깊은 그런 문제들을 출제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쓸데없이 양적으로 많이 공부하지 마시고요. 좀 더 질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보는 눈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아서 나아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처음에는 아무튼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자세하게 하나 시간에 따지다 보니까 처음에는 진도가 많이 못 나갈 거예요. 가령 이렇게 진도 나갈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첫날 보통 진행하면은 20번, 그러니까 홀수변만 가지고서 여러분 보는 거니까 말이죠. 홀수표만 가지고 보니까 10문제 정도밖에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책에 있는 번호로 따진다라고 한다면 한 20번 정도까지 아마 나가지 않을까. 못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대신 앞으로 진행하면서 하루하루 지나면서 두 배씩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40문제, 그 다음 80문제, 그 다음 160문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뒤로 가면서 여러분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서서 나온 것이 있으면 별도로 정리를 안 할 거예요.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정리하다 보면 뭐 이것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서서 한번 다뤄드린 관련 내용들은 여러분들에게 별도로 정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몇 문제 되지 않지만은 뒤로 가면서 계속해서 양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뒤로 가서 여러분들 뭐 마지막 시간은 거의 하루에 한 200문제가량을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야 날르는구나 마지막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 진행하면서 앞서 나왔었던 것들은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이 빨라지는 것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마 이 강의 좀 많이 기다리셨을 거예요. 자, 저도 많이 좀 기다렸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이 시간 활용하셔서 앞으로 문법 문제 충분히 극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사륙사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를 또 많이 합니다. 여기에서 사륙사하고 나서 글이 또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글이 잘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잠시 뒤에 보겠습니다만 제가 하나하나의 전부 다 연결 관계를 제가 전부 다 보여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글을 볼 때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는 그런 눈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시다 보면 독해 쪽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소화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봐볼까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저기에서 여러분 보시는 유스를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서 여기서 뭘 보셔야 됩니까? 투부정서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엔드 보셔야 되겠죠? 그죠? 멋지 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건 구조상으로 이 이하를 또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고 분석해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 다시 말씀드려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도 표시하세요. 내가 지금 표시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를 보자, 뭐를 보자, 뭐를 보자, 뭐를 보자 그러면서 여러분 복습할 때는 바로 똑같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생각해서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우선 첫째, 유수를 만났습니까? 유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수는 백보타동사라는 겁니다. 백보타동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목적어가 쫓아오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유수는 백보타동사가 돼서 무엇을 사용하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말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사용하다라고 한 바로 유수동사는 요 다음에 보통 이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엇을 사용하는, 뭐하기 위해서 사용되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용되느냐, 뭐로써 사용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로 동사 유수는 세 가지 형태가 쫓아오는 것이 기본이다라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기억하실 거, 유수는 백보타동사다. 타동사니까 뭐가 필요하다?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이하에서 사용하는 목적, 그리고서 사용하는 수단, 도구로서의 바로 as 이런 것 등이 쫓아올 수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여러분 수업을 잘 들으시다 보면 해석에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독해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뒤에 어떤 말이 나올지 미리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독해의 가장 기본 원칙 중에 하나가 말이죠.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글을 읽어나가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anticipation입니다. 예상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나올 말이 뭔지를 예상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글을 좀 더 신속하고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수를 만나게 되면 아, 목적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고요. 아, 투부정사 나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포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as가 나오지 않았을까? 라는 거죠. 물론 이때 투부정사는 이용하는 것이니까 뭐 하기 위해서? 포는 뭐뭐를 위해서, as는 뭐뭐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런 말이 쫓아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수가 나왔을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확인합니다. 그럼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타동사니까 플라스틱이 목적어가 돼버렸죠? 네. 그리고 투부정사 쫓아온 거 전혀 문제 없죠. 그죠? 네.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end가 나왔습니다. end는 항상 같은 것끼리 묶어주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make가 동사죠? 따라서 store도 동사다 라고 생각하셔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가 end는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그랬습니다. 요 얘기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end뿐만 아니라 end나 but이나 or 아니면은 우리가 비교 관계를 나타내준 as나 then, 자, 이와 같은 경우 바로 얘네들은 다시 얘기합니다만은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 요것도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요것을 갖다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죠. 병렬 구조 또는 병치법 뭐 이런 식으로 또는 평행 구조라는 식으로 하죠. 여기서 요거하고 요것은 같다. 만일에 동사면 동사, 부정사면 부정사, 바로 동명사면 동명사 뭐 이렇게 형용사면 형용사, 명사면 명사, 부사면 부사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것끼리 묶어준다라고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같은 것끼리 묶는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make라는 동사와 store라는 동사가 똑같이 연결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우리가 make 나왔을 때는 make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만 여기에서 make는 잠시 뒤에 좀 다른 곳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make도 전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동사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는 별로 큰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생략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는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 공부하는 거 바로 유수 나왔죠? 타동사니까 다음에 목적어 나왔죠? 투부정사 나왔죠? 투부정사 뭐하기 위해서가 되는 거죠? and는 같은 거 끼를 묶어주는 거니까 make하고 store라는 동사를 같이 묶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make가 동사니까 store도 동사가 되겠죠? 예, store는 저장하다가 되겠죠? 바로 그와 같이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말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생각하시면서 보시다 보면 글이 정확하게 보일 수밖에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멋지를 봅시다. 자, 이랬는데요. 아, 멋지를 봅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전문적 굉장히 좀 수월하게 쉽게 내는 편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히 근래 들어서 바로 맨이냐 멋지냐 바로 이런 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문제까지도 현재 존재하고 있죠. 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맨이냐고 멋지 같은 것은 여러분들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처음에 만났었던 그런 단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냥 가시면 안 될 것이다. 자, 멋지라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수가 아니라 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이니까 여기에서는 가산명사가 아니라 불가산명사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불가산명사라는 것은 당연히 복선될 수 없으니까 단수 형태로만 나오겠죠? 그죠? 단수 형태로만 나올 것이다. 물론 얘가 어부를 받았어도 이하는 여전히 불가산명사가 나와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가 되는 것이고 이 형태 또한 복수형이 될 수 없는 거죠. 불가산이니까 단수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멋지는 항상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단수하고 함께 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바로 뭐가 됐습니까? The things라고 해서 뭡니까? S가 들어갔죠.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풀렸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역으로 말씀드려서 수를 나타내주는 바로 many가 있지 않습니까? many는 바로 수를 나타낼 때 써주는 거죠. 그리고 언제나 가산명사가 쫓아오는 것이고 이 가산명사는 늘 복수가 될 것입니다. 물론 다음에 어부가 쫓아와도 여전히 가산명사가 함께 쓰이게 되는 것이고 이 형태 또한 복수가 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매니아고 멋지를 구분하는 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매니아고 멋지를 구분하는 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단순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바로 이런 것이 저 문제 나왔다라는 겁니다. 특히 기출에서는 how many라고 해서 요놈과 그리고 how much라고 해서 요놈을 구분하는 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how many하고 how much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어쨌거나 many가 들어갔다는 것은 우리가 가산명사 즉 수를 나타내는 것이죠. 물론 how many는 당연히 숫자를 나타내는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복수와 함께 쓰는 것이고요. 얘는 단수하고 함께 쓰겠죠. 바로 이것을 구분하는 첫 문제까지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2020년이네요. 20년에 여러분 바로 이 문제가 나왔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걸 내고 있다는 게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그죠? 예, 좀 우습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에서는 이러한 것도 바로 2020년에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바로 특히 머치어 관련해서는 2016년에도 바로 국가대 9급에서도 출제가 됐었던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자, 머치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해볼까요? 머치 얘기. 일단은 이것이 2020년에 바로 many하고 much를 구분하는 문제, 특히 how many하고 how much 이것을 구분하는 전 문제. 이 다음에 아가 있었어요. 아가 있었는데 그럼 아하고 함께 쓰면 바로 뭡니까? how many가 돼줘야죠. 근데 how much를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해서 여러분 전 문제 출제가 됐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much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멋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부사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부사가 존재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멋지라는 요놈은 바로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거하고 구분하는 시험 문제도 있었죠. 요거하고 구분하는 시험 문제도 있었죠. 요거하고 구분합니다. 자, 우리가 요거 멋지고 메리, 즉 다시 해서 멋지고 메리가 이것이 부사로서 기능하면서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를 여러분들 생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 말입니다. 메리는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꾸미는 거죠. 멋지는 비교급 그리고 최상급을 수식해 주는 놈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메리는 다시 얘기합니다. 원급을 꾸며주는 것이고 멋지는 비교급 또는 최상급 이렇게 해서 꾸며주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 조금 더 생각할 거. 메리는 뭐 더 이상 여러분 고민할 것은 사실상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멋지가 그 역할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죠. 얘는 동사를 꾸며줄 때도 바로 우리가 멋지를 사용하죠. 그렇죠. I love you so much.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죠? I love you so much.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아니면 구를 수식해주죠. 예, 단어가 두 개 이상이 결합된 덩어리를 우리는 구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때, 바로 구를 꾸며줄 때도 바로 much를 사용한다. 이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미래가 much 구분하는 여기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바로 2016년 국가대 9급에 나왔었던 바로 문제는 바로 이거였었습니다. 멋지 careless woman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상당히
부주의한 여성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우먼이 명사입니다. 캐리스의 형용사죠.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바로 부사로서 캐리스 꾸며버립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캐리스는 비교급 아니죠? 원급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much가 아니라 뭐가 돼줘야 된다? very가 돼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출제가 됐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much가 나왔을 때 일단은 함께 쓰는 명사가 뭐냐라고 따라서 다시 얘기합니다. much냐 many냐 이것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존재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바로 much가 부사일 때는 바로 이와 같이 해서 비교급을 꾸며준다. very는 원급을 꾸며준다. 바로 이것도 시험 문제에 존재했었던 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서 much와 관련된 것이 있는데요. 어찌 보면 조금 더 말씀을 좀 더 드려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것처럼 오른쪽에 여러분 해설을 보시면 해설은 그 포인트에 해당되는 즉 정답에 해당되는 거 한 군데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여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다른 부분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보고 싶은 부분만 보지 말자 라고 해서 지금 책에는 없는 것들을 제가 추가로 다 이렇게 설명드리죠. 이게 추가로 설명드리다 보면은 제 머릿속에서 끄집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끄집어서 나와야 되는데요. 그것은 내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나오느냐 적게 나오느냐 그것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컨디션이 좋으면 많이 나오는 것이고 컨디션이 나쁘면 조금 나오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우리 시험에서 건드려졌던 부분들은 그래도 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유수 만나셨습니까? 저와 같이 한번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타동사는 목적 필요합니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에 수식해 주는 법은 이런 것들이 쫓아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만나게 될 것이겠죠? 멋지 만나셨습니까? 자, 그 가운데서 바로 이런 어떤 것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생각하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멋지를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떠올라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말씀드리면서 사실 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것까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멋지가 부사일 때 말입니다. 멋지가 부사일 때.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 그럼 조금 더 확장해서 한번 볼 테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쨌든 왜라고 멋지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도 존재했었다고 말씀드리니까요. 한번 보겠는데요. 자, 매우 매우 덥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매우 덥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Very hot이 맞습니까? 아니면 멋지 hot이 맞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Very hot이 맞습니까? 멋지 hot이 맞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는데요. 예, 당연히 여기서 hot이라는 것은 당연히 형용사의 원급이 되어버리는 것이니까 very 쓰는 것이 맞겠죠? 따라서 much hot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앞으로도 한 번쯤은 또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한번 좀 더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강조를 한번 해봅시다. 매우 덥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금 더 강하게 너무 덥다. 올여름 진짜 너무너무 더웠죠? 네, 그럴 때는 바로 very 대신에 very 대신 to를 써버리게 되면 너무 덥다가 되겠죠. 그쵸? 여기에서 이걸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매우 덥다, 너무 덥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말로 한 번 더 강조하면 뭐가 될까요? 매우 덥다, 너무 덥다. 더 이상 뭐 우리말로 강조할 게 없죠. 우리말로 한다면 아이씨 더럽게 덥네 뭐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영어에서는 이걸 한 번 더 강조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ery를 강조해주면 to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to를 한 번 더 강조하면 이게 돼버립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뭘까요? 바로 이 앞에다가 much를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much to hot 이렇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여기다 very를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to가 very를 강조해준 말이니까 강조해준 말이니까 very를 써버리면 사실상 이거하고 겹치는 그런 느낌을 가져버리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엔 very를 못 오게 됩니다. 그래서 much to hot 이렇게 돼버립니다. 됐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것은 바로 뭐가 됩니까? to much hot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것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서 형용사의 원급을 꾸며주는 very였었잖아요. much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uch hot은 무조건 틀렸잖아요. much hot은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죠? 그죠? 일단 논리적으로 분명히 여러분 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단은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형용사나 부사를 강조해주는 형태로는 바로 much to 요것이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눈과 그리고 머릿속 그리고 입에는 투머치라는 것이 훨씬 더 이것이 훨씬 더 익죠. 그죠? 훨씬 더 이것이 아주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투머치는 언제 쓰느냐라는 건데요. 투머치는 다음에 명사 나올 때입니다. 명사. 즉 다시 얘기해서 불가산 명사 나오는 바로 그 경우. 바로 투머치가 돼버린 겁니다. 투머치 머니, 투머치 트러블. 오케이?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투머치 워터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불가산 명사 나올 때 써주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때 동사 다음에 나와서 동사를 수식해주는 말, 즉 too much만으로 말이죠. 너무 많이 뭐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명사 꾸며주는 거. 이것이 바로 too much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거 조심하십시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것은 too much가 아니라 much, too가 된다는 거. 요거까지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내가 아까 much를 설명해서 아,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떻게 쳤나보면 조금 더 어려운 것이 될 수도 있는데요. 가만히 내가 설명드린 여러분 과정을 생각해 보신다고 한다면 당연히 much has이라는 것은 일단은 틀렸다라는 것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그죠? 분명히 하실 겁니다. 따라서 too much, too hot 이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too much는 언제 쓰는 것이냐? 그것만 해결하면 되겠죠? 바로 명사가 쫓아올 때 아니면 too much라는 말로 바로 동사를 꾸며줄 때 이 경우가 바로 too much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까지 생각해 줍니다. 자, 다시 오겠습니다. 여기서 어쨌거나 복수명사로 쓰는 것은 양을 나타내주는 much가 아니라 many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e use everyd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여러분들 조금 요거는 말이죠. 딱히 뭐라고 말씀드린지 좀 뭐합니다만은 우리가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온 것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전제에서 요걸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라는 전제에서 말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요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which나 아니면 사람의 whom 요것이 생략되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문제 출제하시는 분은 저와 같이 해서 관계대명사절을 제시하면서 문법 문제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즘은 100번 타동사라 그랬죠?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 없습니다. Everyday는 부사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요즘은 100번 타동사입니다. 목적 필요합니다. 목적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요 자리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관계대명사들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things를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습할 때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아, 유서, 타동사에게 목적어 맞다. 유서가 투부정사 받아서 뭐뭐하기 위해서를 전달하고 있지. 앤드를 같은 거 끼를 묶어주니까 메이커 스토어를 같이 묶어주고 있지. 멋지라고 왔는데 혹시 메뉴를 함께 써야 되는 거, 메뉴로 바꿔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어? 보니까 복수명사 나왔죠? 아, 메뉴로 바꿔 써줘야 되겠구나 라는 거죠. 어, 명사 다음에 주어동사 나왔네? 어떻게 될까? 그 명사를 꾸며주자. 그럼 그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하가 빠져 있어야 되겠죠. 뭐가요? 목적어가 말입니다. 바로 목적 빠져 있어야지만 바로 명사 뒤에 나온 주어동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로서 앞에 있는 명사 꾸며줄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말입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 바로 문장 하나씩 생각해보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머릿속에 많은 문법들이 이와 같이 글 속에서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독해하고도 상당한 연관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살펴봤습니다. 자, 2번에 find를 보셔야 되겠죠. 그죠? find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so 보셔야 되겠네. 뭐도 보셔야 되겠네. that은 또 뭘까? 이것도 생각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주도 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여러분 표시합니다. 여러분들 꼭 표시해 주길 부탁드리겠고요. 꼭 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서 복습할 때도 지금 표시한 것 중심으로 해서 문법 구조를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find 동사 나왔습니까? 우리가 find 동사 나왔으면 뭘 생각할까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find라는 것은 100% 타동사니까 다음에 목적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find라는 것은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죠. 목적어, 목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요 사이에는 to be를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뭐 제니스형 들으셨나 모르겠는데요. 만일 여러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좀 어렵다라고 생각 드신다면 반드시 제니스형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니스형 문법 말입니다. 바로 기본이 즉 다시 해서 이론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를 깨우치고 나서야 요 강의를 들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어떤 친구들은 사육사가 실전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 것이니까 바로 사육사로 넘어오셔서 들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기본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론 설명에 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뭘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무엇을 확인하고 뭘 찾아내 줘야 되고 어떻게 고쳐야 되고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틀리고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것이지 그런 형성 과정에 대한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일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조금 문법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된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진수형을 먼저 꼭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목적, 목적보호 간의 관계는 여러분 이것이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목적어, 목적보호 간의 관계는 바로 주어와 동사 간의 관계다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목적, 목적복, 요 구준을 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find는 다음에 대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find는 다음에 out을 쓰고서 대처를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참고로 find 대처를 find out 대처를 사실상 같은 의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요것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첨삭 독해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분 알죠? 온라인 첨삭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첨삭을 진행하다 보면 말이죠. find가 대처를 받았는데 발견하다라고 해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찾다라고 해석하는 친구가 있어요. 대대를 찾는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 find 또는 find out이 대처를 받았을 때는 이것은 어떤 사실을 발견하다라는 뜻이 돼서 discover의 의미가 된다는 것도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여기서 find out은 대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if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 대처를 받았을 때는 우리말로 뭐뭐라는 사실을 발견하다가 되는 것이고요. if조를 받았을 때는 뭐뭐인지 알아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해 주는 것도 괜찮을 수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와 같이 해서 일단은 find가 취합니다. find 목적, 목적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은 구조를 보게 되면 에피소드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mode가 이것이 목적, 보호가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해결하도록 하고요. 조금 더 find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find라는 동사.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to be, 즉 다시 목적, 목적보호사의 to be가 생략됐다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원래 find라는 동사는 to 부정사와는 상극입니다. 원래는 to 부정사 상극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목적, 목적보호사의 to be는 집어넣을 수 있을지언정. 가령 find가 이런 식으로 해서 to 부정사를 받는다든지 하지는 않습니다. 단, find가 to 부정사와 함께 쓰는 것, 그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된다라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be found to 부정사라고 해서 말입니다. 몸한 것으로 드러나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몸한 것으로 드러나다 확인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아니면은, find가 가목적어를 취하고 목적보호 받고, 그 다음에, 진목적으로 나오는 바로 이구적, 바로 이구조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find라는 것은 to 부정사와 함께 쓴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물론 이 to be는 여러분들 이것은 별도로 목적, 목적보호사의 to be, 이 비동사만 되라는 겁니다. 이 경우 있지만 이와 같이 to be를 쓰는 경우를 제외놓고서는 바로 be found to 부정사 또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서의 바로 find 동사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물론 현재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구조가 되겠죠. 네, 가목적, 진목적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find out이 대절 또는 if조를 받는다는 것이 이것이 2017년에 국가리 9급의 시험 문제 나왔었던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find가 대처조로 취하는 모양이 이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find 타동사입니다. 무엇을 발견하다라고 해서 목조 받겠고요. 목적, 목적보를 받아서 무엇이 뭐뭐하다는 것을 발견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처받을 수 있겠고 또는 find out으로도 대처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find는 to 부정사 바로 받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수동이 됐을 때는 to 부정사와 얼마든지 쓸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것은 보시는 것처럼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로서의 if 구조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find와 관련해서 생각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find 동사와 관련해서 좀 길어봤는데요. 네, 여기서 미리 또 말씀을 좀 더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find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변화형과 관련해서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이 있죠. 발견하다라고 했을 때 find는 find, found, found가 되는 것이고요. 바로 find의 과거형, found와 같은 동사형태 또 있는 거 여러분 아시라 믿습니다. 또 있는 거 아시라 믿습니다. 즉 다시 해서 find, found, found라는 변형도 있지만 found, founded, founded라는 변형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네, 이것은 7급과 서울시에서 출제된 적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7급에서 2019년에, 2020년에 지방기 7급에서 출제가 됐었다는 거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found는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설립하다, 세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의미에 따라서. 바로 변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find는 바로 이렇게 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럼 일로 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죠? 동사죠? 에피소드, 명사니까 목적이겠죠? so mode가 그럼 뭡니까?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여기에서 목적, 목적 보호 간의 관계는 바로 이 관계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시 해서 그 에피소드하고 일화하고 볼, 지루하게 하다의 의미 관계를 확인하라는 얘기네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목적어와 목적어, 목적보호 가는 관계는 주어 동사의 관계입니다. 그럼 에피소드하고 여러분 지루하게 하다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즉, 다시 해서 지금 여기서 ED를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이건 과거 분사라는 얘기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보호자리에는 말입니다. 이 보호자리에는 당연히 보호가 되는 형용사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그죠? 형용사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명사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현재 분사도 올 수 있을 것이고요. 과거 분사도 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물론 현재 분사 능동의미고 과거 분사 수동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라는 건 지루하게 하다라는 동사니까 말입니다. 에피소드하고 지루하게 하다의 의미관계. ED를 붙였다라는 얘기는 능동이나 수동이라는 얘기겠죠? 즉 과거 분사겠죠. 여러분 일화가 지루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지루함을 당합니까? 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생각할 필요 없죠? 에피소드가 당연히 듣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수동이 아니라 능동이 돼서 보링이 되어줘야 되겠죠? 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저기에서는 find라는 동사 전음을 빌어서 바로 뭡니까? 이번에는 보호에 대한 물음을 던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보러 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들 이른바 감정 관련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들이 있죠. 감정 관련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들이 있죠. 바로 그 분사들, 즉 감정 관련 동사에서 파생된 분사들에 대한 물음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죠. 네,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우리 시험 문제 나온 것은 interesting, interested, 어느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exciting, 그리고 excited, 바로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들 2015년 이후로 감정 관련 동사와 엮어서 바로 분사, 현재분사, 과거, 현재분사, 과거, 현재분사, 과거분사 어느 걸 쓰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물론 이 밖에도 놀라게 하다, 서프라이즈라든지 말이죠. 여러 가지 감정 관련 동사가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 기본서를 찾아보시게 되면은 많이 많이 정리되어 있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뭐를 만나셨습니까? 보링으로 할지 모드로 할지를 결정해 주기 바랍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남을 지루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지루함을 당하느냐 그것을 생각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으로 기억돼 2018년인가요? 기억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영화가 This film of this year인가요? 올해의 영화는 말이죠. 지난번 것보다 더 지루하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기출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영화가 지루하다라고 했을 때는 영화가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냐 지루함을 당하는 것이냐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영화 지루하다는 것은 영화가 보는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겠죠. 그럼 지루하게 만드는 거니까 boring이라고 해줘야 되는데 bored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19년은 재미있게 해주는 것이냐 재미를 당하는 것이냐 이랬었죠.
나 오늘 신문 아직 못 읽었어. 뭐 재밌는 거 있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재밌는 거 있니? 라고 그랬습니다. 재밌는 것. 재밌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는 것이라는 것. 즉, something과 interest의 관계. 재밌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까? 재미를 당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재밌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게 해주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something interesting이라고 해야 되는데 interested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출제가 됐었죠. 그리고 2021년에는 바로 뭡니까? 올해 바로 크리스마스가 재밌었다. 크리스마스 파티가 재밌었다. The Christmas party was 어떻게 됩니까? Christmas party was exciting, excited.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마스 파티가 재밌었다라는 것은 파티가 당연히 재밌게 해 주는 것이죠. 근데 excited라고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출제가 됐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서 이 세 개가 출제가 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다 현재 문서 써야 되는데 전부 다 과거 문서 썼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출제가 됐군요. 바로 그 점도 알아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기출에 여러분 감안해서 바로 문제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에피소드가 지루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능동입니다. 능동이니까 현재 분사가 되주겠죠? 라고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so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 자, so 나왔습니다. 여러분, 소와 관련해서는 정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두 가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 소라는 것은 혼자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형성한다기보다는 보통 다른 말과 엮여서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나올 때마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일단 소는 서치와 구분해야 된다. 즉, 다시 얘기해서 소는 서치와 구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so나 search는 어떤 의미를 강조해주는 그런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말이죠. 여기에서 근본적 품사의 차이가 있죠. so의 품사, 요놈은 부사입니다. search는 요놈은 형용사입니다. 바로 이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so는 부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음 부사가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나 부사가 쫓아나오겠죠. search는 형용사니까 이 다음에는 꼭 명사가 쫓아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죠? 명사가 쫓아나와야 되겠죠. 그죠? 바로 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저기서 boring이라고 한다면 boring, 분사죠. 분사는 무슨 역할입니까? 형용사 역할이죠. 그럼 형용사를 꾸며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은 부사의 so가 되는 것이 맞겠죠. search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I'm so happy. 이거 맞아. I'm such happy. 이렇게는 하지 않죠. happy는 형용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 so가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자, 이것은 so 그리고 search가 갖는 가장 바로 근본에 대한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o라는 것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강조하고 자, 바로 형용사나 부사 또는 명사 이런 것 앞에 써서 쓰는 so, search 이런 것의 구분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해서 so라는 것은 거의 대개가 다음에 나올 말과 엮여서 쓰이겠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바로 저기에서 소울은 that과 함께 엮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소울은 that과 함께 엮이게 되어버리죠. 따라서 저 구문은 지금 so that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해석은 앞에서 뒤로 내려 해석하면서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하죠?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조심하실 것이 또 있습니다. so와 대신 묶여서 쓰이는 거잖아요. 영어에서는 이와 같이 해서 서로 어떤 관계로 인해서 함께 묶여 있을 때 이때 서로 상관관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접속사가 들어있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상관접속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so와 대신 서로 상관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so를 만일에 다른 말로 바꿔 쓴다? 곤란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왜? so와 대신 서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o를 바꿔버리게 되어버리면 대신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로 괜히 쓸데없이 to 같은 것으로도 바꿔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so, that 구조다라고 해서 말입니다.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신이라는 것은 자주 생략이 되죠. so하고 대신 만나면 현대어에서는 대신 자주 생략이 되니까 이것도 각별히 조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여기서 so라는 것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기 때문에 이 다음은 형용사나 부사가 쫓아오는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so가 명사하고 전혀 못 쓰는 건 아니죠. 여러분 알죠? 형, 어, 명이라는 이 어순을 통해서 바로 so는 명사도 받을 수가 있죠. 그죠? so는 원래는 명사고 쓸 수 없죠. 왜? 부사니까 말입니다. 그죠? so는 부사니까 명사고 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수 가산명사고 쓸 수가 있는데요. 이때는 형, 어, 명이라는 이 어순, 바로 이 어순의 각별히 조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즉 다시 해서 so와 대시 만났을 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나와 있는가? 그리고 단수 가사 명사가 있을 때 형, 어, 명 요 구조로 썼는가? 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고로 이 구조에서는 search로도 바꿔 쓸 수 있죠. search로 바꿨으면 search어 형, 명 이렇게 되는 거죠. search어 형, 명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요거는 search 어, 형, 명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요겁니다. 됐죠? 이 모든 게 여러분 다 첫 문제 다 출제가 됐었죠? 예, 바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so는 부사로서 형용사 부사 꾸며준다라는 거, search는 형용사라는 거, 따라서 형용사 부사 꾸밀 수 없고 명사 꾸며줘야 된다라는 거, 요것이 나온 거죠. 요거는 좀 옛날 출제가 되겠습니다만 저는 앞으로도 굉장히 기대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바로 여기에서 마지막의 것은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재작년에도 출제가 됐었죠. 바로 서치어 형명으로 나왔었죠. 네, 그 전에는 so 형어명 이렇게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라는 것도 더불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일단 여기서 so와 관련해서 요것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또 서로 연관지어서 나오는 것들 있으면 또 계속해서 설명 드릴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나는 발견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대단히 지루해서 그랬습니다. 대단히 지루해서, 예? 지루하다는 것을 발견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땐 나온 거 관계없겠죠? 자, 여기서 내가 워즈를 봐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또 뭘까요? 자, 이거는 별도로 여러분 적진 않겠습니다. 별도 적진 않겠습니다. 바로 여러분 접속사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요걸 생각 한번 해볼까요? 접속사가 없는 부분은 우린 주절이라고 하고 접속사 있는 부분은 종속절이라고 하죠. 접속사가 없는 부분은 주절이라고 하고요. 접속사가 있는 부분은 종속절이라고 했죠. 이와 같이 주절과 종속절이 있을 때는 시제 일치 말입니다. 주절의 시제가 뭡니까? 과거죠? 그럼 종속절도 뭐가 됩니까? 과거가 돼버리죠. 따라서 was 과거 쓴 거 옳다라는 것도 확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제 일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까지 말씀드려봤습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he had not gone less than half a mile when he met a young man 그랬습니다. 글쎄요, 여기에선 본다면 half가 조금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들고요. when이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가운데서 예, 과거 met.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서 과거 완료 쓴 것을 확인해달라. 뭐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구조가 눈에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 half 얘기를 잠깐 먼저 해드릴게요. half. 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특히 올해 나온 문법 좀 더 생각해놓고 본다라고 해도 굉장히 기본에 대한 물음이다. 굉장히 기본에 대한 물음이다. 네,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네, 충분히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너무 어렵게가 아니라 조금 더 쉬운 쪽으로 여러분 가는 것.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것인데 좀 여러분 그동안 좀 무시해왔었던 것들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우선 half라는 것은 어하고 함께 썼을 때는 앞으로 와야 되겠죠. half an hour. half a mile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자, 물론 half an hour은 30분이고요. half a mile은 반마일이죠.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그런데 half라는 것은 여러분 정관사 더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네, 정관사 더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half the, 뭐 half the salary 그럴까요? 월급의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말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half는 관사 앞쪽에 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만 조금 조심하셔서 보시면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생각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whe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법은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when이죠. 진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말이죠. when절이 그 속에 과거를 담고 있을 때, 물론 이때 when절은 부사절입니다. when절이 부사절로 그 속에 과거를 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when절이 부사절로 그 속에 과거를 담고 있을 때, 바로 주절도 반드시 과거를 담아야 됩니다. 과거, 과거 진행, 과거 완력, 또는 과거 완료, 진행, 이런 식이 대조되겠죠. 쓸데없이 여기에서 현재 관련, 현재 또는 현재 완료, 뭐 현재 진행 이런 것들과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법은 아마 그 우리 공무원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왼절이 부사절이고 그 속이 과거일 땐 주절도 반드시 과거를 담아줘야 된다라는 것이 돼버리죠. 그럼 잠깐 이 길로 가볼까요? 자, 왼절이 지금 바로 뭡니까? 부사절이면서 뭘 담았습니까? 과거를 담았죠. 그러면서 여기는 과거 완료였었죠. 문제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틀리게 한다면 쓸데없이 여기에다가 현재 완료, he has not gone, had gone, has not gone 이래버리면은 이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왼절이 부사절일 때 그 속이 과거일 때는 주절도 반드시 과거를 담아줘야 된다는 거 절대로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저 구조에서는 요 구조로 하나 좀 더 별도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ad, pp, 그리고 요 다음에는 기간 또는 저기서처럼 거리가 쫓아오는 거죠. 에, 그리고 이때 접속사로는 지금처럼 when을 쓰거나 아니면은 before를 써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이 구조, 요것은 여러분들 해석을 또 어떻게 하는가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작 같은 데서 필요하니까 말입니다. 해석을 앞에서 뒤로 내려 합니다. 앞에서 뒤로 내려 합니다. 네, 이거 저는 차 얼마 못해서 뭐뭐했다. 차에 얼마 못했는데 뭐뭐 했다 라고 해서 그럽니다. 그래, 저기선 차에 1마일도 못 가서, 차에 1마일도 못 가서, 뭐를 만났습니까? 예, 한 젊은이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한 젊은이를 만났다.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요거 내려 해석한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내려 해석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왼절을 만났습니까? 혹시 부사절이 아닐까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왼절을 만났습니까? 혹시 부사절이 아닐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이 과거일 때는 주절도 반드시 과거를 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 왼절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또한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는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무슨 절? 부사절 말입니다.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왜는 시간을 나타내주는 거니까 당연히 시간의 부사절이겠죠. 바로 시간이나 조건의 부사절 속에서 미래 쓰지 않는다. 대신 뭐를 쓴다? 현재를 쓴다라는 거 요거 말입니다. 따라서 왼절이 나왔을 땐 두 가지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첫째, 왼절이 부사절입니까? 그 속에 절대로 미를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왼절이 부사절입니까? 그리고 그 속이 과거입니까? 그럼 주절도 반드시 과거를 담아주기 바랍니다. 이때는 주절 속에 현재 관련 시제, 즉 현재, 현재 진행, 현재 완료 등등을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왼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초점해서 바로 옳은지 그런지를 확인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4번입니다. He ought to mention it when. 아, 또 when 나왔네요. 그렇죠? ought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mention 보셔야 되겠습니다. when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 왼절의 시가 과거네요. 그렇죠? 네, ago가 있군요. 마지막에 요것까지 말입니다. 요것까지 있군요. 자, he ought to mention it when he was here more than a week ago. 일주일여 전에 여기 있었을 때 그가 그것을 언급했어야 했다. 아마 그런 얘기 같습니다.
일단 틀렸군요. 자, 왼절이 부사절이면서 그 속에 뭘 닮았습니까? 과거를 닮았습니다. 과거를 닮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왼절이 부사절이면서 그 속에 과거를 닮았습니다. 그럼 주일도 반드시 과거를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투라는 조동사, 얘가 과거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오투라는 조동사, 결코 과거입니까? 결코 아니겠죠. 그죠? 바로 저기에서 오투. 저라면 과거형이 아니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왼절이 부사절이고 그리고 그 속의 시제가 과거일 때 주절의 시제도 과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투는 몸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해야 한다 말고 몸에 했어야 했다라고 해서 이것을 과거를 나타내고 싶습니다. 바로 이거죠. 오투의 피피, 이것이 바로 과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아마 아실 겁니다.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입니다. 자, 오투의 피피라서 뭐뭐 했어야 했다, 이렇게 열심히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이 과거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다라는 것에다가 크게 주안점을 두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거는 말이죠. 오투의 피피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그런데 하지 않았다. 이것에 여러분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 저것이 오투의 과거형이다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바로 그 점을 조심하자라고 해서 드려봤습니다. 아주 기본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오투의 피피를 뭐뭐 했어야 했다 그런데 안 했다라는 거 그 의미는 알면서도 저것은 정작 오투의 과거형을 나타내고자 쓰는 표현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차원을 드려봤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요거는 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요것을 부정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럼 낯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낯은 어디다 집어넣을까? 낯은 어디다 집어넣을까? 오트와 투 사이에 집어넣을까? 아니면 투 다음으로 다 집어넣어버릴까? 요게 문제가 되겠죠. 자, 요것도 옛날에 좀 심심찮게 나왔었던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이 상당히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립니다. 오트와 투 사이에다가 낫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트, 낫. 투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됐죠? 자, 오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고쳐드려야 되겠죠? 자, 오투의 과거형은 오투, 투, have, pp. 그러니까 have, mentioned, 라고 하셔야 될 겁니다. 오투의 mentioned. 자, 이렇게 해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 시제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멘션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멘션도 시험 문제 좀 나오는 거니까 말입니다. 멘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일단 백퍼 타동사죠. 백퍼 타동사니까 쓸데없이 다음에 목적어 받을 때 전사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자, 멘션은 백퍼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니까 목적어 받을 때 쓸데없이 전사 쓰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만일에 사람 목적어, 즉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다 누구누구에게 언급하다라고 해서 에게라는 말을 넣고자 한다면 여기다가 투를 붙여주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mention the fact 이게 맞죠? mention about the fact 그 사실에 대해서 언급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mention about the fact가 아니라 그냥 mention the fac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mention the fact to us 사람 누구누구에게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실을 언급했다라고 한다면 mention the fact to us 이렇게 되는 거죠. mention about the fact to us 이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게라고 할 땐 투를 붙여고요. 직접적으로 멘션에 걸리는 목적어에는 about을 붙이지 않도록 조심하자라는 얘기입니다.
뭐 솔직히 맨 처음 이거 이외에는 사실상 여러분들 크게 신경 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수고 하나 말씀드릴까요? Not to mention이라고 하십니까? 뭐 무슨 말하고 또 없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이거 암기 부탁드립니다. 뭐 무슨 말하고 또 없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물론 다음에 목적이 있겠죠? 뭐 무슨 말할 것도 없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요 수고도 하나 더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Worth mentioning이라고 해서 말입니다. Worth mentioning, 글자들은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란 얘기죠. 그죠? 글자들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란 얘기죠. 그래, 언급할 가치가 있는 이란 얘기인데 우리말로는 이렇다 할 또는 내세울 만한 또는 변변한 이렇게 해서 여러분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not to mention이나 worth mentioning 같은 것은 주로 영작에서 우리 말을 바르게 표현했느냐라는 것으로 물어볼 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미에 초점을 맞춰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when he was here, Modena 그랬습니다. And we ago 그랬습니다. 어고는 얘기할 필요 없겠죠? 어고는 100% 과거하고만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어고는 100% 과거하고만 쓰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말입니다. 어고는 100% 과거하고만 쓰는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하나 살펴봤는데요. 네, 아셨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것을 수업을 하는 목적. 네, 목적. 단순히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네, 분명히 여기에서 출제위원이 저와 같은 문장을 제시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답에 해당되는 부분, 즉, 다시 해서 네, 바로 묻고 쟀던 부분이 한 군데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만 주변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분, 그것들을, 즉, 다시 해서 옳은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나가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표현, 어떤 문법 이런 것을 만났을 때는 달랑 그 문장에서만 해당되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련한 문법들, 관련한 내용들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는 것이 정확하게 글을 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놓치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네, 잠시 쉬었다. 여러분,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